만큼의 몫이 빼앗기지 않고 적절히 배분되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분의 기업이 대표님이 계시는데 민선 7기 들어와서 시민들의 많은 바람과 요구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활동에 많은 어려움과 위축을 준 것 분명한 사실이고요. 지금부터는 지도 단속의 중심에서 대도하고 또 지원하는 이런 쪽의 정책 방향들을 이제 가져갈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포시 중소기업 화이팅! 화이팅! 김포시 화이팅! 화이팅!